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경찰들은 후더핑한테 두 번을 당한 뒤에는 포기해버렸죠. 그렇게 또 조용해지자? 어? 이제 날 아예 잡니? 아이 잡으면 또 작업이나 나가야 되지 뭐. 무조건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였답니다. 그렇게 또 시내에 나온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딱히 뭘 도둑질해야 될지도 몰랐답니다. 아직은 이런 대도시에 익숙하지 않아서였죠. 그렇게 또 돌고 돌던 그의 눈에는 백화점이 떡하니 보였답니다. 그래, 자 여기 안이 이거 화려하고 고급져 보인다. 그래 그래, 건지려면 이런데 물건 건져야지. 후더핑은 자신이 3륜차를 이 백화점 밖에 잘 주차해 놓고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글쎄 그 안에 술 모서는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요? 네, 그 시절에는 어떻게든 됐다고 합니다. 이어 직원들도 다 퇴근하자 후더핑은 한참 동안 이 안에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져도 현금은 없었답니다. 어라? 이거 어떡하지? 꽁탕을 칠 수 없는 노릇이고 뭐라도 가져다가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야 되지? 그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던 후더핑이 눈에는 한 수두룩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보였답니다. 이어 그는 그 물건들을 큰 박스에 그냥 담아서는 이 나르고 또 나릅니다. 그러면 그 큰 박스 안이 물건은 뭐였을까요? 네, 그것들은 바로 가죽 구두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흔해 빠졌지만 96년도에는 엄청난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도둑질한 구두들이 총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 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이런 좋은 구두 한 컬레가 50위엔이었으니 200컬레나 도둑질한 거였죠. 그렇게 또 웃음집이 흔들흔들해서 이 만 위엔을 벌 상상을 해가던 후더핑한테는 이 무장 경찰 대대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어? 그 자동 소총으로 이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전에 시골 사총사 경찰들과는 그 분위기부터가 달랐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통났을까요? 네, 역시 바로 그 도둑질한 물건들을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였답니다. 그 많은 가죽구두를 어떻게 팔겠습니까? 네, 그럼 백화점에서만 파는 고급 가죽구두를 또 3륜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팔았으니 금방 들통난 거였죠. 이어 시골 경찰 사총사는 어차피 자신들은 안 되겠으니 위에 요청하여 이 특전사들을 부른 거였답니다. 또 이번 건은 금액도 큰 사건이라 보니 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8명의 특전사들이 그 후더핑이 집을 포위하고 단방에 그냥 쳐들어갔던 거였답니다. 그날도 후더핑은 집에서 가죽 구두를 이 정리를 하면서 또 내일 장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헐 갑자기 8개의 그 자동 소총이 자신을 떡하니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슨 일이야 이게? 나 한나 잡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어 후더핑은 곧바로 두 손을 들어서 투항할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러자 곁에서는 이 시골 경찰 사총사가 또 키득키득거리며 웃었겠죠. 이어 후더핑이 재판이 열리는데요. 피고인 후더핑은 들으라. 니는 전에 농약을 도둑질했으니 1년.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만 위에 넣지 구두를 도둑 했겠다? 이런 척 죽일놈 플러스 4년에서 5년이다 알았니? 그렇게 재판장이 5년이라고 판결을 내릴 때였답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저 후더핑 저는 막 우리를 막 놀리면서 오라 오라 하면서 우리를 모욕했습니다요. 그쪽에는 바로 사총사 중 한 명이 일떠나서 증인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오라 이런 나쁜 놈 감히 경찰들을 놀리니 플러스 1년이다 이놈아. 하지만 이때 또 다른 한 경찰이 일떠섭니다. 재판장님 저 후더핑 저놈 제 손목을 비튼 게 뼈가 금이 같습니다요 라고 하소연을 하였답니다. 네, 이 경찰은 두 번째 권총을 갖고 갔다가 또 망신을 당한 그놈이었죠. 어라? 감히 도둑놈이 경찰 발목을 비틀었어? 이건 플러스 2년이다 이놈아. 결국 후더핑은 원래 5년이 감옥살이였는데 경찰 사총사의 활약 덕분에 8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너무했었죠. 그냥 농약과 구두를 도둑질만 했을 뿐인데 이 강도들보다도 더더욱 심하게 8년이라뇨.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치사하기도 그지없는 경찰 사총사를 건드린 게 잘못됐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후더핑은 와, 또 신세계를 보았답니다. 원래 도둑질이 도짜도 몰랐던 후더핑이었기에 그
제일 기초 중의 기초인 모평물 선정부터가 문제였잖아요. 하지만 후더핑은 이 종합범죄대학인 감옥 안에서 이 제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힘은 장사잖아요. 감옥 안에 힘든 일이나 힘든 일은 모두 맡아서 하면서 그쪽 간수들한테 엄청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후더핑은 이 특수대우로 수갑과 족쇄를 안 채우고 일을 시키게 되었답니다. 이어 2년이라는 감옥 연수 기간이 끝나고 1998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죄수들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인원 체크를 해보니 헐 후더핑이 없었답니다. 이어 엥 하고 그냥 비상벨이 울려 퍼졌죠.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후더핑은 수갑과 족쇄도 없었으니 그냥 편하게 일을 하다가 문득 감옥이 그 담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담장이 높이는 엄청 높아서 보통 사람들은 이 상상도 못하겠지만 여러분 후더핑이 누굽니까? 이놈 부서는 거의 제일 탄탄한 그 등반기 작용을 하였답니다. 힘이 세니까 그냥 꽉 잡으면 놓칠 일이 없었죠. 그렇게 후더핑은 맨손으로 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탈옥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후더핑은 다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젠 탈옥범 신세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이 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고 시내로 갔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빗겨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부득불 아들과 와이프를 생이별하는 상황에까지 왔답니다. 후더핑은 중경을 떠나서 사청성 따저우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이곳은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았었는데요. 드디어 그의 이름도 우진으로 바꾸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원래대로 후더핑으로 갈게요. 따저우에 도착한 후더핑은 그 기차역에서 물건을 들어주는 일을 하였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어깨에 척 메고 이 운반해 주고는 수고비를 보통 10위엔 정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일TV를 통해서 중국의 별하별 사는 모습들을 다 구경하게 되시죠. 네, 딱 봐도 이 일은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긴 하나 이 후더핑은 만족을 못했답니다. 큰 돈을 벌어 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연수를 했잖아요. 이제 그 자신이 솜씨를 좀 봐야겠죠. 이제부터 이 후더핑은 예전에 그 아무것도 모르고 농약들과 가죽 구두를 도둑질하던 그 후더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머리가 겁나게 잘 돌아가는 강량 대둑이죠. 그는 도둑질한 목표를 잡는 것부터가 이젠 다른데요. 그 새로운 목표는 바로 우표였다고 합니다. 에? 그러면 그 편지를 붙일 때 필요한 우표를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라면 우표 수집에 필요한 우표들이랍니다. 한국분들은 이 우표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는 지금도 각종 기념으로 이 찍어내게 된 우표들은 그 가격이 점점 더 비싸져만 간답니다. 후더핑이 노렸던 건 바로 그 우체국에서 전문 수집용 우표를 이 대량으로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수집용 우표들이니까 그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이어 둘째로는 우체국에서 대량으로 파는 것들이니까 이 양은 많은데 차지하는 부피는 엄청 작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로는 그 물건들을 팔아치우고 뒤탈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그 농약들과 가죽 구두를 목표로 했었던 그 아두나 후더핑이 아니었죠. 이어 때는 1998년 11월 28일이었습니다. 이어 밤이 되자 후더핑은 우체국 맞은편에 이 우표 전매장으로 조용하게 다가가서는 바로 이런 지뢰봉으로 그냥 퉁퉁 하고 내리깠답니다. 그러자 열쇠는 그 후더핑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툭 하고 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후더핑이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어림도 없었겠죠. 이어 안으로 쳐들어가서는 이 수두룩이 뭉치뭉치 쌓여진 우표들을 그냥 마구마구 쓸어 담아서 3륜차에 싣고는 떠나면 끝이었죠. 여번 이 우표들을 헐값에 처리하니 5만 위엔이 거금을 벌었답니다. 그 시기에는 집을 두 채 정도도 구입할 수 있는 큰 돈이었죠. 여전에 기차역에서 그 무거운 짐을 이 낑낑거리며 옮겨봤자 10위엔밖에 못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5만 위엔이라니 이래서 도둑놈들이 한번 손을 대면 인이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5만 위엔이 거금을 벌었으니 뭘 할까요? 당연히 향수를 해야겠죠. 그러려고 돈을 번 게 아닙니까? 후더핑은 3륜차를 아예 갖다 버리고는 오토바이를 한 대 처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이 오토바이도 엄청 비쌀 때였죠. 그렇게 멋있게 이 브릉브릉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맨날 그 사천식 샤브샤브 즉 호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이
이곳은 호거의 고향 사천 지역이었으니까 그 호거 맛이 더더욱 기가 막혔겠죠. 그렇게 맨날 멋있게 다니니까 이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호거 가게 사장인 쭈년충이었는데요. 후더핑한테 그냥 홀딱 반하게 되었답니다. 하여 쭈년충이 먼저 후더핑한테 직접 거리자 이제껏 굶고 굶었던 후더핑도 오 땡큐 하고는 그냥 넓적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쭈년충은 이 힘까지 장사해 후더핑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이어 너 아니면 못 산다고 쭈년충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하였답니다. 네, 하지만 후더핑은 가정도 있고 이 아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써야겠죠. 후더핑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유랑 생활을 하였었는데 또 그때 나쁜 놈들한테 납치당했다가 이어 겨우 빠져나와서 사실 나도 내가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쭈년충은 후더핑을 와락 끌어안아주면서 괜찮다 나랑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너의 그 시들 줄 모르는 힘이 아니고 그냥 후더핑 너만 있으면 돼. 이 여자 집안도 웬만한 집안이 아닌게가요. 후더핑한테 새로운 신분을 처음 만들어주고는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웬만한 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여 후더핑은 이 여자 집에 쌍문女婿 즉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후더핑은 술과 담배를 그냥 다 끊었다고 합니다. 술김에 혹시라도 실언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술과 담배까지 다 끊은 후더핑은 다른 한 가지는 정말로 못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었죠. 후더핑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손이 너무나도 근질근질거려서 못 참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후더핑은 또 어떻게 8천만 인구를 가진 사천성을 내가 깜짝 놀라게 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